캐스팅이 점점 돼가는 모습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.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감독님을 또 밀당을 잘하거든요. 영화사에 이제 가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답을 안 드리고 계속 이래요.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 대신 계속 이랬더니 숨을 계속 쉬더니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나 너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. 영화를 이 영화를 네. 그래서 해야죠 감독님 어쩌겠어요 했더니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원국 대표한테 전화해서 안 돼 바로 말씀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그때 저는 이제 감독으로 저도 젊은 감독이요 저도 30대였으니까 이제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네네, 오늘 누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네, 이름 적어서 네. 감독님의 나이가 늘 같지는 않았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. 와, 너무 밝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너무 화나지 않아요? 네. 너무 열받죠? 네. 와,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? 네. 더 크게. 네. 밖에까지 들리게 네 너무 재밌죠? 네 네 보통 이렇게 화나면 이제 그 영화를 좀 저버리게 되는데 이 영화는 너무 메시지 때문에 화도 나면서 한편으로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빨려드는 그 두 가지 성취를 다 이룬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관객분들도 그 소문 이미 듣고 이렇게 한자리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지금 이 뜨거운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실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 한번 불러볼까요? 네. 네. 먼저 김성수 감독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여기 자리. 네. 네. 감독님 인사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먼저. 네. 안녕하세요. 서울예방연습관 김성수입니다. 네.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는 김성수 감독님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풍 같은 감독이 있습니다. 누굴까요? 네. 이정재. 네. 이정재 감독님 불러볼게요. 이정재 감독님. 네. 자리로 들어와주세요.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리 그럼 저희 앉을게요. 그 두 감독님이 같이 작업했던 작품이 1999년 태양은 없다잖아요. 그 제목을 보면서 없다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태양 있었네요. 지금 영화의 신과 그리고 그 영화의 신과 함께하는 태양이 같이 오셨습니다. 아마 이제 그 지금 영화를 막 보신 분들도 흥분을 하셨겠지만 어제 VIP 시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어요. 근데 정말 이 표현이 어울리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찢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열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으신가요? 오늘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았어요. 그런 열기 잘 못 느꼈는데 예. 그 너무 그 재밌게 보자면 막 강요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제가요? 제가 강요했어요? 박수 강요하고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재밌어요. 그냥 아무튼 저 같이 영화 봐준 어저께 봐준 그 사실 그 VIP 시사라고 하지만 저 영화 동료들이 보잖아요. 그 제 친한 감독들, 친한 배우들, 또 친한 제작자, 또 저한테 이제 선배님들, 뭐 후배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좀 그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술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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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영화인들이 품평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감독님께서 아마 이분의 품평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셨을까.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시고 좀 쓴소리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분입니다. 바로 이정재 감독님이신데요.
이분이 작년 헌트로 청룡영화상 그리고 또 하아영화비평가협회상 등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핵으로 등장을 하셨죠. 이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울의 봄이 과연 어떤 영화였을까? 너무 네. 어린애가 만든 네. 영화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. 그럴 리가 있나요? 네, 막 보셨죠? 네. 네, 저 오늘 봤습니다. 예. 너무 뜨겁게 봤고요.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꽉 차게 찍을 수 있을까? 뭐 내용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어떤 그런 감독마저도 이렇게 꽉 채울 수 있을까? 뭐 역시 김성수 감독님이 진짜 화면을 찢을 듯한 어떤 그 에너지는 매 영화에서 항상 있었지만은 이번 서울의 봄이 최절정이신 것 같고 정말 이런 영화야말로 극장에서 꼭 봐야 되지 않나 네. 그런 생각을 보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. 이게 최절정이라 하면 이제 신인 감독 이정재에게 좀 자리를 물러주고 박수 칠 때 떠나라 약간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좀 경쟁 의식도 느끼지 않으신가요? 아니 또 제가 또 출연도 네.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. 알겠습니다. 아마 이제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 연출력뿐만이 아니라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그동안 바쁘다 하셨는데 서울의 봄을 다 찍고 계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또 안 계셨어요. 아 저는 그때 헌트 후반 작업하고 있을 때여서 아, 도저히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죄송하게도. 네. 태양은 없다를 같이 한 정우성 배우님을 또 이렇게 여기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멋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좀 탐이 난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. 처음에 이제 우성 씨가 한다고 하니까 참여한다고 하니까 아 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좀 마음도 좀 이렇게 뭐 조마조마 하기도 하고 난 뭐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후환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성 씨의 그 연기를 보니까 우성 씨 연기가 너무 이 영화에서 이 푸근하고 또 네. 가슴이 따뜻하고 넓은 어떤 그런 지휘관 혹은 이제 아버지의 상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뭐 동료이고 친구이고 뭐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우성의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고 역시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정말 진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또 감독님이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느껴지니까 아, 뭐 그냥 김성수 감독님 영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우성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또 함께 만드니까 뭔가를 해냈다. 또 네네. 해냈구나 이 두 분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약간 이제 그 너무너무 두 분의 협업에 대한 어떤 칭송의 멘트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왜 빠졌을까 좀 쓸쓸한 어떤 그런 기운도 느껴지는데 과연 이 두 분의 대화에 대해서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네. 네. 그래서 제가 정우성 배우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네. 네, 정우성 배우님 좀 밖에서 찢었다, 너무 멋있다, 역대급이다, 이 두 분의 협업 또 해냈다 이 얘기 좀 들리시던가요? 네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두 감독님께서 서울의 봄 지휘 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럼 저도 껴야지 하고 네. 했습니다. 잘 오셨죠? 네. 글쎄요, 뭐 좋은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리는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얼떨떨할 정도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
여기 지금 그 약간 이 무대가 천상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영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태양 그런데 또 다른 태양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는 지금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. 태양은 없다 이후에 이런 그 쓰리샷 이걸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굉장히 매번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. 진짜 네네 지금 이렇게 학겔 감독님과 정재 씨와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게 진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. 98년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아 진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태양은 없다 제작 발표할 때 이렇게 같이 앉았었어요. 아 네. 진짜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. 네 행운이십니다. 사실 이제 그 두 분은 계속 이제 좀 협업을 하셨었는데. 관객분들은 세 분이 다시 그런 모습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긴 했었거든요. 그런 열망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정재 감독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계획이 있으셨는지 지금도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. 사실 저희가 한 15년 전에 같이 영화를 하기로 의기투합을 해서 시나리오도 써보고 뭐 했었습니다. 근데 세 명이 다 바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나오지를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또 촬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좀 잘 완성이 못 된 기억이 있는데 빨리 해야죠. 예. 공식 멘트예요. 예, 빨리 해야죠. 김성수 감독님께서 진짜 그 98년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있었던 때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고 활약을 하셨고 그때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었습니다. 네, 어떤 좀 감회가 있으신지 두 분을 바라보는 심정을 좀 네,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 지금은 또 두 분 다 감독님 되시고 뭐 어마어마한 우리 대스타시고 정재 씨는 뭐 또 세계적인 그런 스타로 이렇게 발돋움해서 지금 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분이 됐는데 사실 그 98년도에 그 제가 이 두 분이랑 태양은 없다 할 때도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스타였습니다. 네. 그렇죠, 네네. 네. 정재 씨는 그 모래시계라고 네. 거기서 제이라는 역할로 그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그 모래시계는 그때 그 전 국민이 그 저녁이 되면 다 한꺼번에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하는 50%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어요.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모든 사람을 붙잡았던 드라마인데 전 국민의 시계였죠. 시계. 그렇죠. 시계죠. 네. 시계. 모래 전 국민의 모래시계가 아니라 전 국민의 시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천상계에 있던 스타였고 또 우성 씨도 또 좋은 작품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탑 배우였고 그래서 두 분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주목을 받던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감독으로 저도 젊은 감독이었고 저도 30대였으니까 이제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. 네네, 오늘 누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? 네, 이름 적어서. 네. 감독님의 나이가 늘 같지는 않았어요. 그 98년인데 아 이렇게 벌써 세월이 지났나 싶은데요. 근데 또 두 분을 보면 그때 하고 더 이제 더 원숙해지시고 더 이제 멋져지셨지만 그때처럼 두 분 다 뭐 아직도 멋있고 또 그만큼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때의 네. 위치랑 동일한 위치 그리고 더 높은 그 위치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두 분을 보면 뿌듯합니다. 같이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네. 감개무량하네요. 네.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작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아마 감독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떠오르는 작품들 많으셨을 텐데 두 분에게도 감독님에 대한 좀 화답을 어떤 연출자로 같이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서로 힘이 되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비트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
같고 두 분이서 이제 먼저 비트라는 작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태양은 없다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됐죠. 근데 그 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다른 작품들하고 좀 달랐어요. 이 두 분이서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작업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촬영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의 무슨 합숙소 같은 그 모텔에 모여서 영화사 앞에 이제 방을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셋이서 계속 리딩을 하고 계속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그러면서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바꿔나가는 그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젊은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영화의 열정에 대한 에너지가 그때 저는 좀 처음 느꼈었고 그 다음에 영화라는 작업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됐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. 아마 이 많은 작품들을 배우로 또 이렇게 감독으로 하시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우성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네, 또 같은 인상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먼저 또 김성수 감독님이랑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 배우님이시기도 하세요.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은 이제 뭐 감독님이셨고 또 동료 배우였고 네, 그 관계성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이상의 늘 언제나 그러니까 나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있어요. 그러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내가 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물론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늘 좋은 동료로서 그리고 좋은 배우로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안 하더라도 다른 작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저에게 주는 어떻게 그 건강한 에너지겠죠. 그래서 늘 그런 어떤 긴장감을 늘 갖고 대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동료이자 감독 이상의 어떤 의미를 늘 주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의 봄을 따로 해서 이렇게 보고 네. 이렇게 평가받을 때의 그 기쁨이 좀 남다르죠. 네. 태양은 없다에서 그 도철과 홍기가 이제 그 나이를 까거든요. 서로. 그때가 그 74년생이야.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신 따끈따끈한 작품의 배경이 1979년입니다. 어떻게 이 작품 만들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태양은 없다를 네. 와서 던지고 네. 아, 2023년으로 오겠습니다. 특히 네. 또 저희들끼리 가끔씩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영화 팬들 앞에 같이 앉으니까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때로 확 가버렸어요. 네네. 야 이렇게 그 25,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한순간에 그 시간 속으로 확 가게 된다는 게 너무 좀 놀랍네요. 그래서 두 분 얘기할 때 계속 그 같이 그때 일할 때 생각이 막 머릿속에 나왔어요. 그 어렸을 때 듣던 그 유행가 들으면 한순간에 몇 초 만에 그 시절로 돌아가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두 사람 제가 이 두 분하고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를 찍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때로부터 잘 빠져나오지 못하겠네요. 진짜 신기하네요. 네. 태양은 없다는 그때 좀 제가 어렸을 때 좀 방황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던 그런 저의 그 어떻게 보면 좀
어지러운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가 그 영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자신과 제 친구들의 얘기가 태어나부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많이 방황하던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되게 방황하고 공부 좀 잘 안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그때 대학 입시가 다가와서 되게 긴박한 무렵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 이제 잔치를 했어요. 예전에는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그래서 큰 행사가 있어서 잔치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어머님이 그 제 방을 손님들한테 내주고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동네를 할 일 없이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장갑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. 동네에서. 그래서 그 장갑차를 보고 막 쫓아갔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한남국민학교 옆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때 총성을 들었어요. 근데 밤에 그 동네에서 저 한남동인데 총성이 어찌나 크고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그거를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막 가라 그랬는데도 그 호기심이 많은 나이여서 그런지 또 제가 그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없지만 그런 뭐 싸움 구경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총성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걸 계속 구경했어요. 그게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그 보안사 요원들한테 불법으로 납치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그로부터 제가 이제 이 그날이 이제 12월 10일이었죠. 아마 그때가 제 생각으로는 7시 반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오래 여러 가지 제 인생의 경로를 거치면서 또 우리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김호국 대표님이 2019년에 저한테 그 시나리오를 딱 줬는데 와 이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와 이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이게 어떻게 그로부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처음엔 섭듯 못 잡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저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이 영화 보면 누구나 그 악의 세력 빌런들에 대해서 공분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전두광 미친놈 얘기가 저는 막 할게요. 네,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화적으로만 진짜 재밌는 장치로 그 빌런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면 사실 감독님의 영화적인 욕심이 앞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빌런을 멋지게만 그리지 않고 정말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병들게 어떻게 보면 그 세월 동안 만들고 많은 민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곤혹을 치르게 했던 그 사람을 제지하는 이태신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정말 아까 이정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멋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는 그 캐릭터를 제안을 받으셨고 연기를 하셨는데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그 이 마지막에 거의 이제 그 철망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감독님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리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 그것들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좀 보여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. 사실 어떤 마음을 갖기보다 어떤 인물로 비춰질지 막연하게 그리고 어렵게 이태신을 찾아온 것 같아요. 이제 감독님이 서울의 봄을 하신다라고 이야기 듣고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한번 봐줘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 점점 돼가는 모습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 와 나한테 오겠네 그걸 느낄 때 이제 뭐 오면 어쩌겠어 해야지 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네. 거예요? 아니 네. 네 마침 그때 이제 정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가 헌트 촬영 끝난 거의 직후였어요.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그 우려를 말씀드렸죠. 이제 헌트의 정도라는 인물과
이태신이라는 인물이 다른 상황 속에 완전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외피적으로는 어떤 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맥락상에서만 따라와서 본다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괜찮으시냐? 상관없으시다고 네. 말씀하시고 안 한다고 감독님은 네.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세요. 완전하게 거절을 당한 걸로 맞죠?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감독님을 또 밀당을 잘하거든요. 영화사에 이제 가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답을 안 드리고 계속 이래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태신 계속 이랬더니 숨을 계속 쉬더니 아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나 너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. 영화를 이 영화를 네. 네. 그래서 해야죠 감독님 어쩌겠어요 했더니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원국 대표한테 전화해서 안 돼 바로 말씀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약간 기억의 왜곡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분의 얘기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들어보니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종국에는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감독님을 늘 좀 애간장이 타게 만드는 배우라는 데는 이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 껴들어도 될까요? 아니 그 네. 헌트 때문에 그 처음에는 좀 힘들다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맥락이 왜냐하면 그게 그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그러니까 헌트는 시기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감독이 계시지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좀 지난 시기를 80년 네, 네네 네. 그러니까 그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그 김정도하고 박평호라는 두 인물을 연기하시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연관된 문제도 이제 그 거기서 연관 이렇게 넘어온 그 세력들 그 리더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연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게 좀 이게 자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맥락이 맞았는데 근데 저로서는 그 이태신 캐릭터는 꼭 우성 씨가 했으면 해서 이제 좀 제가 스토킹을 했죠. 예.